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자, 658페이지 배성공사법부터 보도록 합니다. 배성공사법. 자, 배성공사에 대해서 공사 방법은 이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가요 전선강 공사, 경질 비닐강 공사, 금속 덕터 공사, 그리고 플로 덕터 공사가 중요 사인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몰드 공사는 똑딱이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넣고 뚜껑을 닫는 형태 있죠. 그러면 목재면 목재 몰드, 금속이면 금속 몰드, 뭐 PVC면 PVC 몰드 공사이죠. 근데 몰드 공사는 뚜껑을 닫는 형태예요.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벗겨서 한쪽은 부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전선을 넣고 뚜껑을 닫는 형태가 몰드 공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들은 습기가 있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3번에 경질 비닐강 공사가 나오죠. 자, 플라스틱 파이프 안에 전선 배선하는 것이 경질 비닐강 공사입니다. 근데 단점이 기계적 강도에 약하죠. 그래서 압력이나 충격에 약하고 열에 약한 것이 경질 비닐강 공사의 단점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진 장점이죠. 절연성과 내직성 우수하고 시공 용이하고 습기 물이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장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속강 공사. 자, 금속강 공사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콘크리트에 매설 공사할 수 있는 게 금속강이죠. 이 금속강 공사가 간 안에 매설하는 거죠. 그러면 금속강 공사가 철근 콘크리트에 매설할 수 있죠. 매이. 콘크리트에 뭐 매설 또는 매이. 매입을 할수 있는 공사가 금속강 공사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도 강하죠. 기계적 강도도 크고요. 그리고 하재 위험성이 적죠. 하재 위험성이 적죠. 그리고 이 금속강 공사는 전선의 교체는 용이합니다. 전선의 교체는 용이합니다. 용이하지만 정설 공사가 어렵죠. 그래서 기 설치된 공사에 정설 공사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정설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금속강 공사에 정설 공사로 사용하는 것이 정설 공사는 그래서 이 금속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많이 하고 있죠. 가요 전선강 공사로 하거나 아니면 금속 몰드 쪽이죠. 금속 몰드 공사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정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리고 가요 전선강 공사 자 그러면 이 가요 전선강 공사는 구부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굴곡 부분이라든지 굴곡 부분 많은 부분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 사용을 하거나 그래서 굴곡성이 있으니 굴곡 배관 배선 굴곡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에서죠. 뭐 천장 범패 배선이나 배선 아니면 저런 쪽 승강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배선 쪽이나 아니면 전동기와 같은 짧은 배선 쪽에 사용합니다. 전동기 단에 나오든지 그리고 아니면 아까 했죠. 금속강 공사에 우리가 정설 공사 이런 데다가 가요 전선강 공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점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가요 전선강 공사는 콘크리트에 매설은 안 됩니다. 얘는 가요 전선 공사는 콘크리트 매설은 안 됩니다. 콘크리트 매설은 안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덕트는 사실상 이거죠. 플로우가 바닥에 덕트를 보낸 게 플로우 덕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덕트 공사는 뭐 백화점이나 대규모 사무실 같은데 바닥에
닭들 보내서 거기다 전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선이나 인터넷선, 신호선이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다가 직접 코일을 설치해 바로 꼽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블로덕도 공사가 됩니다. 그럼 블로덕도는 어느 대형 사무소나 이런 데는 막 기기를 많이 설치해야 되죠. 컴퓨터나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이 블로덕도 공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블로덕도 공사에 이것은 석기가 있는 쪽은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대형 사무실에 갔을 때 거기에도 바닥에 콘센트 설치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있죠? 화장실이 있는데. 그런데 화장실은 전부 다 벽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석기가 있는 쪽은 이 블로덕도 공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번에 버스덕도 공사가 나오죠. 자, 버스 등은 대형 건축물의 간선공사 쪽에 사용되는 게 버스덕도 공사가 됩니다.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선기구 쪽은 최근의 흐름은 아니죠. 뭐 옛날에 초창기에 한번 초창기 쪽에 앞쪽에 나왔었죠. 그래서 661페이지 전멸기 나오죠. 간단히 보시면 이번에 텀블러 스위치가 보통 아파트의 실내등 전멸할 때서 스위치죠. 그것이 텀블러 스위치고, 그 다음에 5번에 타임 스위치. 타임 스위치는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이나 아니면 승강기 홀 같은데 사람이 가면 센서에서 켜졌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게 뭐다? 바로 타임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6번에 662페이지 오토매틱 스위치, 자동 스위치죠. 외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켜졌다 꺼졌다는 게 자동 스위치죠. 그래서 오토매틱 스위치. 그래서 가로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거기 9번에 삼로 스위치, 뭐 초창기에 냈던 거죠. 뭐 계단실과 같이 아래층이나 위층에서 우리가 껐다 전멸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삼로 스위치고, 그 다음에 약전설비는 낼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방제설비 쪽에서, 자, 방제설비 쪽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은, 자, 이거죠. 방제설비 쪽. 그래서 이 방제설비는 피례설비를 우리가 해놓으면 돼요. 피례설비. 이 피례설비를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돼요. 피례설비. 그래서 항공장애등 한번 내고 이제 앞으로 거의 안 내고 있죠. 항공장애 표시등은. 그래서 이 피례설비 쪽을 위주로 하시면 된다. 그러면 피례설비는 이제 이 낙뢰로부터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공작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례설비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피례설비 설치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설치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 설치 대상은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죠.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이 20m 이상이죠.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돼요. 그리고 공작물도 대상이 되죠. 공작물도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이 대상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피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례설비 규정에서 우리가 피례설비 재료를 우리가 알아두시고 이제 규정에서 대상에서는 이걸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규정, 설치 규정에서는 여기서 한번에 피례설비 재료가 나오죠. 피례설비 재료. 재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까? 그래서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 잡아서, 자, 동일합니다. 수레부, 낙뢰를 받는 수레부든 인하 도선이든 접지극이든 간에 다 동일합니다. 비례설비 재료는 다 50
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주면 되죠. 단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인하 도선의 대용이 가능하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철골조 건물일 경우는 전기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인하 도선 대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하 도선 대용이 가능하다. 그 정면을 우리 알아두시고, 이때 전기 저항은 최상의 지표까지 0.25m 이하가 돼주시면 되죠. 그리고 측면 수뢰부 설치 기준을 알아두십시오. 요새 건물이 너무 고층화가 되다 보니까 측면에서 낙뢰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은 우리가 60m 초과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측면 수뢰부는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이라고 해놨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대상이 건축물이 두 개 있고 공작물이 있었죠. 그래서 등이라고 쓰는 겁니다. 등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 바로 측면 수뢰부를 설치하면 되는데, 설치 높이는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뢰부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근데 높이가 150m 초과됐을 때는 이때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고 120m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설치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m짜리 건물이었다. 그러면 5분의 4를 따지지 않는다. 그때는 바로 몇 m? 120m 지점부터 최상단 300m까지 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667페이지 보시면 자 조명설비 개념이 나오겠습니다. 조명설비. 자, 조명의 단위 개념은 초창기 때 언급됐던 거죠. 최근에는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강속은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이 강속이고, 단위는 루멘을 써죠. 그리고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예요. 룩스를 쓰고요. 보통, 조명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조도는 밝아지죠. 그런데 조명이 멀어지면 어두워지죠. 거리 역자성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조도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 밝히죠. 그렇다 보니까 조도를 얼마로 설계한다 이러면 그것은 평균 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 조도는 바닥에서 85cm 지점 높이에서 측정한 것이 평균 조도의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강도라 해요. 칸델라를 쓰고 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항공장의 표시 등의 경우는 있죠. 멀리서 항공기가 불빛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도는 물체의 표면 밝기가 희도죠. 그럼 희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원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크면 희도가 높은 거예요. 강원을 바라봤을 때 눈부심이 생기지만 희도가 낮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보시면 강원이 나오죠. 자, 강원, 자 조명을 선택을 할 때 강원을 선택할 때는 강원의 밝기도 고려해야 되지만 효율이나 수명, 연색성, 가격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의 LED등은 너무 비싸가지고 LED등을 선정을 못했어요. 가격도 고려가 됐죠. 근데 지금은 가격이 표편화됐으니까 LED등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전기세도 적게 내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색성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연색성 쉽게. 자, 보통 주광 태양광 아래에서 보여진 그 색깔을 인공조명에서 얼마나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이게 연색성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알아두고, 그런데 이제 이 백열등은 역적이 된 것이 이거죠. 자, 효율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을 많이 발생하죠. 쉽게 적은 전력 가지고 빛을 많이 발해야지 효율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열을 발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일등은 효율이 나쁩니다. 그래서 백일등은 지금 사라진 거죠. 그리고 형광등은 백일등보다 어떻게 효율은 좋죠? 그리고 전력이 적게 된 형광등이 이제 대를 이어받았다가 이제 최근에는 LED로 넘어가는 거죠. 그 형광등 거의 많이 없어요. 형광등도 조금밖에 사용 안 하죠. 아직은 형광등은 생산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형광등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저기 틀려져요. 영향을 받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이. 그래서 보통 25도씨 정도 전후일 때 효율이 제일 좋아요. 빛을 제일 발합니다. 그런데 0도씨 이하가 되면 잘 발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광등은 옥내 실내등으로 사용하지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원등은 보통 수명은 좀 길죠. 근데 수원등은 저압수원등이 있고 고압수원등이 있고 초고압수원등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압수원등이 살균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식기소독기 같은데 파란불이 되죠. 그것이 저압수원등이 자외선이 발출돼서 소독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압수원등이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가로등 이런 데 사용되는 게 고압수원등이 있고, 초고압수원등 정밀 기계 쪽 같은데 들어가는 강원이 초고압수원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트륨등은 옛날에 터널에 사용했다 노란빛 되는 것이 나트륨등이죠. 그런데 효율은 좋은데 이 나트륨등은 연색성이 나빠요. 수원등도 연색성 나쁘죠. 쉽게 강원이 색이 노란색이다 또는 이거죠. 푸른색이 띄면 이건 연색성이 나쁜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670페이지 보시면 메탈 할라이드 등이 나와요. 자, 메탈 할라이드 등은 고압수원 등의 연색성과 효율을 개선해 준 등이 메탈 할라이드예요. 그러면 야간 경기를 하고자 경기장에 야간에 어두우니까 불이 들어오죠. 거기 메탈 할라이드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 방식은 조명기구 배치에 따라서 뭐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방국부 병용이 있죠. 자, 병용하는 조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전반조명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교실이나 이런 데가 전반조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국부조명은 스포트라이트, 특수한 부분만 비추는 게 전반조명입니다. 그러면 전방국부조명 병용은 자, 대표적으로 수술실을 생각하면 돼요. 수술실. 그러면 수술실의 경우는 전반조명이 있는 가운데 수술하는 부위는 특히 등을 더 켜놨죠. 거기 국부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반조명하고 국부조명이 그럼 국부조명이 뭐가 됩니까? 높을 거예요. 조도가 높을 거죠. 그러면 전반조명하고 국부조명은 10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반조명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56선인데 이 국부조명이 막 천룩수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심하면. 그래서 1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10분의 1 정도 이하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명기구 배광에 의한 분류 나오죠. 직접조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접조명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직접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대로 받추는 거죠. 위에서 하향강속 비율이 많은 게 직접조명이죠. 반대로 상향강속 비율이 많은 것이 간접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직접조명하고 간접조명 차이점 간략히 보시면 되죠. 직접조명과 간접조명. 간접조명. 그러면 직접조명은 보통 빛의 하향강속 비율이 많은 거죠. 하향 강속 비율이 밑으로 비추는 거죠. 이게 90에서 100% 되는 거죠. 그거죠. 밑으로는 0에서 1밖에 안 되는 거죠. 상향으로는 0에서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간접조명은 상향 강속 비율, 위로 비추는 강속 비율이 대부분이죠. 얘가 90에서 100% 되는 거죠. 그럼 하향은 0에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접조명은 우리가 그래서 명시 즉 밝게 시작업하는
명시조명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간접조명은 분위기조명 쪽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조명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고조도입니다. 조도는 고조도고 얘는 저조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도 분포는 간접조명이 분포가 균일해집니다. 그런데 직접조명은 효율적인 측면, 얘가 좋겠죠? 효율적인 측면. 그러니 뭐 조명률, 효율 또는 조명률적인 측면은 직접조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명률이나 효율, 조명률 효율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얘가 효율이나 조명률적인 측면 떨어지겠죠? 조명률적인 측면은 우리가 조명률은 빛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시설비는 얘가 적게 들어가요. 시설비는 적게 들어가요. 얘가 간접조명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천장에다가 빛을 반사해서 조명하는 게 간접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강한 음영이 생깁니다. 음영이 그림자입니다. 발생하고 얘는 강한 음영이 없습니다. 강한 음영이 없고요. 자, 그리고 희도가 얘가 높죠. 눈부심이 생기죠. 희도가 얘가 높고 희도는 간접조명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비교해 두시면 된다. 뭐 대표적 건축가 코브라이트가 간접조명 중에 하나죠. 특히 간접조명하면 천장면이 밝은 색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건축화 조명 개념이 나오죠. 자, 건축화 조명적인 측면에서 시험에 언급된 것은 2번에 코브라이트, 코브 조명이 시험에 한번 언급했죠. 벽이나 천장 구조를 이용해서 빛을 받는 게 코브라이트죠. 코브라이트 개념은 이거예요. 층높이에 이제 단을 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자의 높이를 단을 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이제 층높이를 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을 갖다가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서 천정에다가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서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접조명, 코브라이트, 코브조명이죠. 코브조명, 영어로 라이트. 그러면 코브조명은 그러면 이 천정면이 밝은 색으로 해야 되죠. 천정면은 밝은 색으로 처리해서 빛을 반사할 수 있어야 돼. 밝은 색으로. 어두운 색은 빛은 흡수해져.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줘. 이게 코브라이트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코니스 라이트. 코니스 라이트는 벽면 조명이야. 여기에다가 눈 가림판을 설치를 하는 거야. 눈 가림판 설치해서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추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비춰서 이 벽면을 조명하는 거야. 이것이 코니스 라이트인데, 코니스 라이트는 조명은 벽면을 비추는 거야. 이 벽면. 이 벽면을 비추는 조명 위에서 아래로. 그런데 밸런스 라이트 개념은 이겁니다. 밸런스는 조명 여기에 설치하는데 앞에다가 눈가림판에 여기 딱 있는 게 눈가림판. 눈가림판. 그래서 빛을 상하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위로도 되고 아래도 되는 빛을 상하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은 밸런스 라이트가 되는 게. 그러면 이 밸런스 라이트나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야. 코니스하고 밸런스는. 근데 자 이거죠. 코브 조명, 코브 라이트는 천정을 비춰서 하는 게 천정.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간접 조명들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은 떨어지죠. 조명률은.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조명의 조건 나오는데 적당한 조도를 가셔야 돼요. 자 고조도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용도에 맞는 적당한 조도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강의 균일도와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부심이 없어요. 눈부심이 생기면 안 좋죠. 그리고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거기에 적당한 강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육점에 설치하는 강색하고 공부를 하는데 강색, 수산시장의 강색이 다르죠.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6번에 작업자의 심리적 효과를 정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애들 방에다가 등을 따뜻한 계열의 등을 졸음오는 등을 켜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조명설계 순서 유일하게 3번 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조명설계 순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 페이지 674페이지 보면 강속계산이 나와요. 이 강속계산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것이 쉽게 외울 수 있는 식을 하나를 외우시는 게 변형하면 되니까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히죠? 조도식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조도 부분을 그러면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힌데 강속 빛이 나오는 양이죠. 강속하고는 비례죠. 강속. 그리고 개수하고 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조명이 여러 개가 설치되면 밝아지죠. 하나의 조명이 있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강속 개수에다가 그리고 조명률 작업면에 도달하는 강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죠. 비례관계죠. 그런데 면적하고 반비례관계죠. 면적. 그리고 감광보상률이 주어지면 얘는 반비례 관계죠. 예율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하고 역수가 무엇이다? 역수가 유지율 보수율이에요. 유지율 보수율은 역수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얘가 주어지거나 감광보상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럼 만약에 감각보상률이 안 주어지고 유지율이 주어지면 반비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개수 뭘 구하든 관계없죠. 개수를 구하십시오. 강속을 구하세요. 그리고 조명률을 구하세요. 유지율을 구하세요. 다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그런데 현재는 개수까지 간 거죠. 그러면 개수가 앞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던 건 전부 다 분모로 내려오시면 돼요. 나머지가 분자로 가면 되죠. 그러면 강속은 분모로 내려오면 강속 곱하기 개수가 앞에서 조명률. 자 그런데 만약에 유지율이 주어지면 같이 내려오면 되죠. 그런데 좀 감각 보상률이 주어졌다. 그러면 분모에 분자 있던 게 없죠.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가면 되죠. 조도 곱하기 면적 곱하기 감각 보상률이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이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가야 되는 관계없어요. 나가면. 그런데 개수식에서는 자, 이렇게 되죠. 유지율이 주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강속 곱하기 조명률 곱하기 보수율이나 유지율이 주면 무튼하죠. 유지율. 보수율이 하고 그리고 조도 곱하기 면적을 곱해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개수까지는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뭐 여기서 강속을 구하세요. 조명률이나 유지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얘가 대신 앞으로 나갔다 들어오면 되죠. 그것만 명심해서 봐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뭐 도시기원 혹시나 보실 분들은 676페이지 보면 배선을 조금 봐둬요. 천장 음폐 배선, 바닥 음폐 배선, 노출 배선, 천장 속 배선하고 틀리죠. 바닥 노출 배선 틀립니다. 이거 구분 좀 해 두시고 자 그리고 자 보통 그거 조금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거 좀 봐두세요.
그리고 뭐 앞에서 이제 봐둬야 될 거는 저걸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675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에 저거 나오죠. 누전 차단기가 나옵니다. 페이지 675 상단 오른쪽에 있죠. 누전 차단기. 그래서 이해해놨죠. 일렉트리니까 이해해놓으시면 되죠. 배선용 차단기에 브레이크에 B 쓰시면 되고 그두 가지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화 이론 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아마 다음에는 문제집을 통해서 문제 풀이 과정을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인지 뭐 실제로 풀어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